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카메라 화면이 안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얘하고 씨름하느라고 이 UCC 녹음도 지금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지금 뭐 한 8시 좀 넘어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씨름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뭐 비디오가 안 나가도 오디오로만 송출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 담당 PD가 지금 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원격으로도 안 된대요, 지금 이거. 그래서, 내일까지 고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오늘 거, 음성 녹음이라도, 빨리 해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뭐 못생긴 조철이 얼굴 하루 이틀 안 보는 것도 괜찮죠, 뭐. 그죠? 얼굴 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 위에. 상단에 그 레이스 포인트 지금 과천 이경주 달러 박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좌측 상단에 레이스 포인트만 꼭 챙겨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경주의 핵심 포인트니까. 자, 오늘 오디오만 나가는 거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빨리 고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금요일 경마 많이 맞췄죠? 많이 맞추고 짭짤하게 환수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제주 경마는 3, 4, 5, 6, 7. 예, 3, 4, 5, 6, 7. 뭐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먼저 제주 3경주였죠. 2번 명성 스타놓고 한방 찍어 먹자. 2번 명성 스타놓고 한방 찍어 먹자. 6번 마 탐라 인기. 거의 백판짜리였죠. 배당판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15.8배짜리. 1번 풍류의 찬의 삼복. 19.8배까지 들어와 줬고요. 그 다음 부산 1경주 A급 승부. 찍어먹기 경주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었죠. 1번 한평샤인을 놓고 4번 그래핀 랩월드 7번 탑드림. 근데 뭐 현장에서 이놈저놈이 다 팔렸어요. 뭐 2번 에버스타, 5번 플라잉 다이아, 6번 카튼 투데이. 자, 이런 애들 싹 꺾어내고 1번 4번 1번 7번 두방 보내드렸는데 5.5배짜리 복승식은 3.7배짜리였고요. 자, 그다음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에서 배당이 하나 또 걸려들었습니다. 8번 강한 지진이었죠. 자, 요거는 제가 제주 3경주도 그렇고 4경주 메인 승부도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고 8번 마 강한 지진을 현장까지 잘 주시해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9번마 메테오의 배당으로 잡혔습니다. 쌍복식 8번, 9번. 자, 24.3배. 복승식은 16.9배였고요. 그 다음 바로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부산 이경주. 제가 어제 3번 아름다운 인연이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대가리는 4번 스페셜 히어로다 말씀을 드려갖고 4번을 역상승식 배팅으로 4번 3번 거기에 3착은 8번 황후파이터죠. 4번 3번 8번 6.2배짜리. 자, 바로 다음 제주 5경주에서 상한가 완짱이 또한방 터져 나왔습니다. 6번 마 절대 권력이라는 휴양마 능력상 한 치수 위다. 6번 절대 권력을 놓고
8번 마 무명돌풍이었죠. 쌍복 6번 8번 복승식 17.2배짜리 완장이었습니다. 쌍승식은 뭐 999가 넘었어요. 101배 101.7배가 나왔는데 쌍승식은 뒤집혔기 때문에 자 복승식 17.2배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졌죠. 예, 상한간방도 찍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육경주도 멋지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완장으로 안 걸리고 1-3착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받치기로 들어와서 아나짜리 6번마 광개토대왕이었죠. 인기 대가리가 1번마 명성질주를 놓고 쫙 뚫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6번 광개토의 3번 명작품을 완장으로 한방 연타 상한가 승부로 갔는데 아 3착이에요. 그래서 6번 1번 3번으로 들어왔죠. 22.8배 복승식은 9.8배짜리 자 삼복승은 11.4배로 들어왔습니다. 제주 7경주 A급 승부 멋지게 또 요거 세 방으로 상한가 한 방이 또 터져 나왔죠. 6번마 오라여걸이 5월 대가리였죠. 제가 어제 진검다리 방송을 하면서도 6번마 오라여걸이 대가리 판이지만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4번 용천 호우다 제가 분명히 오픈해서 공개로 말씀을 드렸죠. 자, 역시나 현장에서 A급 승부 가져가면서 4번 6번도 있지만 배당이 터지는 거 10번마 승전 소식 백판이었죠. 4번 7번 5번 쌍승식 56.3배 복승식 36.8배가 나왔죠. 거기 역시나 6번마 오라여걸이 3복승으로 들어오면서 3복승이 15.2배 나왔죠. 자, 그래서 51.3배짜리 A급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7경주 메인에서 3번 1번 들어왔죠. 1번 서부특급을 놓고 때렸는데 3번 매직 위스퍼가 들어오면서 뭐 본전 방어 한 서너 배 나왔고요. 자 마지막 경주까지 자 부산 마지막 A급 승부에서 또 중배당이 하나 또 시원하게 마무리 갔죠. 이게 대가리가 7번마 불의검이 가지만 제가 어제 불안한 인기마라 그랬죠. 자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9번마 얼라이브 캡틴을 놓고 아나짜리 5번마 낭만전사 9번 5번 31.1배짜리 복승식 21.4배고요. 3복승 1번마 기적의 적토마까지 붙어서 26.7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적중경주 중배당도 있었고 고배당도 있었고 한방 찍어먹기도 있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분위기 좋은데요. 계속 분위기 이어가지고 좋은 예상 또 토요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좀 안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일단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바로 뭐 12시 넘어도 좋고 새벽도 괜찮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9시 이후에는 좀 바쁘니까요. 오전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9시 이전에 일찍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8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689 제주 236 제주 236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과천, 제주, 전체적인 흐름이 어제 금요경마도 적중도 많이 나오고 배당도 많이 잡았는데, 뭐 비슷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만큼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승부처 2468고 제주 236. 자, 요거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기복마필들 혼전입니다. 자, 상단 레이스 포인트에 배고픈 32조 두 마리, 승부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경주의 1300인데요. 이게 혼전이죠. 배당판 감은 어떤 말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는, 아마 7번 티즈데이, 그 다음에 외곽에 9번 투게더웨이, 두 마필 제외하고는 다 팔릴 겁니다. 7번 마 티즈데이, 뭐 바닥 청소하고 있는 놈이고, 9번 마 투게더웨이 역시도 똑같이 바닥 청소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9마리 출주지만은, 자, 요거 7번 9번 두 마리를 제하면 7마리죠. 7마리 중에 어떤 놈으로 엮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당한 혼전이 바로 과천 이경주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6번 마이더 나온 로즈가 직전 경주들 보여준 게 있어서 요게 좀 조금 더 팔릴 것도 같고요.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여러분들께 레이스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배고픈 32조. 자, 2번 마 동방사기에 신영철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승환이하고 옥성이가 타다가 2번 마 동방사기, 거기에 8번 마 젠틀룰즈입니다. 8번 마 젠틀룰즈. 완전히 지금 뭐 바닥 똥말들이기 때문에 8번 마 젠틀룰즈의 선취입도 아마 팔릴 수가 있고, 32조에서 양동작전을 내는 8번 마 젠틀룰즈입니다. 자, 요두 마리의 승부 의지가 중요하고, 현장의 배당판을 봐도,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드글드글하죠? 어떤 놈 대가리가 팔릴지 모르겠죠. 이 6번 마더 나온 로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대가리로 팔리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나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요, 김윤섭이네 2번 마 동방사기하고 8번 마 젠틀룰즈. 자, 얘네들도 아리까리하게 팔립니다. 자, 요두 놈이 어떤 놈이 승부냐? 어떤 놈이 승부냐? 아니면 한집마리 승부냐? 아니면 두놈다 승부 의지가 덜덜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들어올 건가? 상당히 혼전인 그런 경주예요. 자, 이거 조철이 승부처 잡으려고 이래저래 한 30여 분 넘게 예상을 끝내놓고도 고민을 좀 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어쨌거나, 자, 요번 과천 이경주는 조철의 달러박스.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갑을 또 두둑하게 해줄 한 놈. 자, 요 놈을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과천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과천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과천 경마를 좀 이번 주에는 추천드려야 되겠다 하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 고놈을 놓고 벤츠한테 때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4경주에는 여러 대 마필이 4경주에도 팔릴 겁니다. 여러 대 마필이 팔릴 건데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바로 이 1번 마 콘코드 퀸이죠.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니지만 편성을 잘 만났다 했는데 떡하니 또 1번 게이트까지 기가 막히게 뽑아들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고삐를 잡았어요. 이게 송재철이 자가용인데 뺏겼어요. 직전 두번 얼레벌레 하다가 자, 1번 게이트까지 잡아든 김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 얘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이너피스라든지 6번 머스탱참이라든지 뭐 9번 다운더존이라든지 선행 마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마 콩코드 퀸은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1번 마 콩코드 퀸. 자, 요놈은 대가리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요 1번 마 콩코드 퀸을 대가리로 놓고, 콩코드 퀸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도 어지럽게 이놈저놈 많이 팔리고 있죠. 요런 경주를 또 조철이 좋아합니다. 자, 이제 1번 마 콩코드 퀸을 놓고, 자,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요번 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메인으로 한방 때려조지는 1번 콩코드 퀸에 붙여가지고 한방 갖다 때릴 조질 놈이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상한가 한방 때려서 지져먹는 게임입니다. 1번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두세 마리가 보여요. 지금 나머지 팔리는 마필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이 또한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1번 콩코드 퀸 놓고 멋진 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째리는 경주가 바로 과천 4경주 찍어 먹기 승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시원하게 메인 승부 벤츠한테 한구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두 번째가 과천 6경주입니다. 국산 자군 1400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8마리 단촐한 출주로 구성이 돼 있는 자, 6경주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자 6경주 6경주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뭡니까? 자, 이 7번 마 최강 퀸이라는 마필이죠. 자, 정경희 기수가 또 타고 있는데 13번 싸우면서 2승 2착 3회 그죠? 뭐 꾸준하게 띄워주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얼레벌레 계속 깨지다가 직전 경주 이제 3착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팔리는데 요 7번 최강퀸은 제가 직전 경주 노렸다가 물 먹었던 그런 마필이죠. 항상 한타가 부족하고 계속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나올 때마다 인기마예요. 이게 그 6분 5구로에서 뛸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뇌리에 많이 남나 봅니다. 그래서 이 7번 마 최강 퀸이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뭐 믿음대로 그렇게 믿을 만한 대가리 전력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얘를
때리고 들어올 놈이 태반입니다. 1번 구원말, 2번 시선집중, 3번 어메이징, 4번 라스트 보스, 5번 원더케이, 뭐 6번 라게르트하고 8번 윈지는 아니라 그래도요. 윈지도 추임마 잘 타는 최윤경이가 또 오랜만에 와서 올라와서 타기 때문에 이것도 W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거는 막건수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배팅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6번, 8번은 일단 제외를 하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예측권 20장. 이거는 빨갱이 배당은 무조건 없다. 뭐, 조철은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없다. 그러다가 빨갱이 들어오면은 조철이 개새끼 너 때문에 대길이 놓쳐갖고 못 샀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저는 빨갱이를 안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1번, 아, 7번 마, 이 최강 퀸이라는 마필을 저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기가 싫다는 얘기죠. 박남성 맞을 건데, 자, 레이팅도 47. 지금 이게 레이팅 50점까지죠. 아리까리하게 승군 착순에 좀 걸렸어요. 들어오면 대가리 승부내고 들어오겠지만, 안 그러면 이런 거는 삼복승도 좀 위험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이 7번 마 최강 퀸을 꺾을 달러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였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8경주와 9경주입니다. 후반부 8경주와 9경주. 8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레이팅 50점까지 8경주. 자, 이 좌측 레이스 포인트에 보시면, 모래만 피해가면 우승할 찬스 만난 7번 마. 백두거리다라고 제가 CG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정희 기수. 좀 전에도 정정희 기수였는데, 오늘 정정희 기수가 인기 많이 탑니다. 이전에 타는 정정희 기수의 대가리는 좀 제가 의심을 했는데, 요번 7번 마 백두걸은 정정희 기수가 좀 모래만 피해가지고 말머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아리까리하게 팔리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인기 1위가 가는데도 좀 믿어 못 믿어로 가죠. 불안하게 팔린다는 겁니다. 배당판을 꽉 누르질 못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인기 1위 7로코도 팔리겠지만, 다른 놈들, 뭐 8번 남산 초콜릿이라든지, 3번 논스톱 리워드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6번 도깨비라든지, 얘네들을 바람이 불면서 얘네들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드글드글 덜 팔릴 때 우리는 먹을 게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남들이 어쨌든 7번 마 백두걸, 자, 요놈을 놓고, 백두걸을 놓고, 우리는 거꾸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간다는 얘기죠. 뭐, 코스도 잘 만난 놈,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서 불리한 놈, 출주 공백이 있다 나온 놈,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놈, 야, 이런 마필들이 즐비하게 다 줄을 서 있어요. 자, 뺄놈 빼고 찍어먹기 들어갈 한 놈, 7번 마 백두걸, 7번 마 백두걸. 자, 요 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이거 뭐 모래만 피해서 가면 분명히 대가리 붐이 올수 있는 마필이니까. 자, 요거 8경주 찍어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마지막 구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구경주 메인 승부고요. 네, 국산 3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10대 명마 뭐 동반의 강자 특별 경주인데요. 동반의 강자 기념. 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레이스다. 안쪽에 인기 마필들이 있고 고놈들이 또 선행 마필입니다. 먼저 이 2번 마 퍼플 K 4군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4군에서 3군 올라오고 나서 한숨 고르고 있는 마필이죠. 자, 3번 마 유쾌한 날들이 김정준이의 3km 감량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요놈도 압방 승부가 가능한 놈이고, 자, 4번마 네모 프린세스 역시도 승군전을 맞은 놈이다. 최범현이 2km 감량에, 자, 임기원이에서 최범현으로 바꿔 태웠습니다. 안병기 마방에서, 자, 최범현이로 바꿔 놨는데요. 거기에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만큼 잘 타냈어요. 정정희 기수가. 자, 6번 마 이스트 임팩트. 자, 외곽으로 조금 밀려는 있습니다만은, 자, 2번, 3번, 4번을 잘 피해서 외곽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가 중요한 마필이 6번 마 이스트 임팩트다. 안쪽에 1번 마 모닝힐 역시도 송재철 기수가 타면서 3km 감량이 생겼는데, 최근 3군에 올라와서 한 끗발 죽어 있지만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도 방구를 한번 껼 수 있는, 자, 그런 경주 아니냐. 자, 이래서 이번 과천 구경주는요 상당히 혼전입니다. 지금 4번마 네모 프린세스가 압도적으로 대가리 팔리지만, 자, 앞말이 이거 물음표죠. 왜? 2번 퍼플케이, 3번 유쾌한 날들, 4번 네모 프린세스. 얘네 둘이 4번 네모 프린세스를 편하게 가게 냅둘까요? 승환이하고 정준이하고 범현이 코털 좀 형님 가십시오 그러고 봐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의 선행 경합, 이게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선행 경합입니다. 선행 경합을 해서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그래도 뭐 주력 한 방은 4번마 네모 프린세스에다가 일단 때리겠죠. 하지만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이번 경주 상당히 전개도 유리해지고, 이번 세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 걸리면 상한가 또 한 방짜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과천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한구라 시원하게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구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구경주까지 함께 했고요. 뭐 조철이 얼굴 안 나와도 나머지는 다 변함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진작 할걸 그랬네. 아, 이거 고치느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늘 고생한 거 생각하면 참 열받습니다. 자, 이제 제주 어제는 싹쓸이 해서 먹었죠. 그것도 배당은 배당대로. 제주 배당도 짭짤하게 잘 먹었는데, 자, 오늘 제주 경마 역시도 여러분들께 한구라 선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들어갈 경주가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제주 2경주 들어가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고요. 별정 A형 4세 이하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상대 잘 만난 2번마 푸른 달 이번엔 와야지. 아, 푸른 달이 아니고 푸른 날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푸른 날입니다. 푸른 날. 자, 전현준 기수로 기수를 바꿨습니다. 전현준 기수로 기수를 바꿨어요. 데뷔전에서 인기 백판 팔리고 3착 올라왔어요. 직전 경주 바로 택길이가 팔렸습니다. 조희연이가 타고 아쉽게 4착. 자, 이번에는 손을 전현준이로 바꿔놨어요. 최기호마방에서 이번 경주 기대를 좀 많이 한다는 얘기죠. 뭐 전현준이를 아무 말이나 태우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니까 불러와갖고 좀 타라고 부탁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 신마들이 드글드글한데 이 신마들 중에서는 찍어먹게 들어갈 놈들이 분명히 있다. 아, 그래서 자, 요 2번마 푸른 날을 뭐 현장에서도 얘가 대가리급으로 팔리죠. 자, 푸른 날을 놓고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한방 찍어 먹을 놈인데요. 이런 건 빼고요. 자, 이거 푸른 날 놓고 10장입니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어요. 이번 푸른 날에 붙여서 이거 한 방인데 아마 조철이 한 방짜리 완장으로 때리는 놈이 대가리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조철이 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자, 요 2번마 푸른 날에 붙여가지고 짭짭한 찍어먹기 한 방 요번 경주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때리러 한번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배당으로 노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가 남았는데 자, 제주 첫 번째 메인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요번 3경주의 레이스 포인트 초점은 어디 갔어? 네, 3경주. 자, 이 2번 북극성이 아니라 7번이죠. 7번 북극성. 자, 부담 중량이 58kg로 올라갔습니다. 7번마 북극성. 자, 물론 선행은 가겠지만은 자, 이 7번마 북극성이라는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좋은 모습을 좀 보이죠. 임재광이가 계속 타는 마필인데 자, 최근 두 번 경주 역시나 인기 1, 2위로 다 팔리고는 부러졌어요. 자, 선행을 못 가거나 아니면 선행의 경합에서 밀리거나. 자, 근데 여전히 부담 중량은 58kg입니다. 자, 7번 게이트예요.
이 문제는 바로 옆에 8번마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요즘 펄펄 날르고 있죠, 우리 조희연 기수. 시원이 얼굴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 막내딸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입니다. 시원이가 기수 치고는 키가 상당히 커요. 얼굴도 이쁘게 잘생겼고. 자, 아무튼 7번 북극성을 괴롭힐 놈이 이 8번마 우리 시대입니다. 얘가 만약에 옆에서 건드리거나 얘가 넘어가 버리면 7번마 북극성, 그렇다고 뭐 선입이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향세를 만회하고자 얘도 조지고 나올 것으로 보여요. 8번마 우리 시대도 조현이가 요새 물 만났고 안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인데 선행을 양보할 일이 없겠다. 자, 그래서 이거 7번, 8번이 맞짱을 띠게 생겼어요. 북극성하고 우리 시대하고. 자, 이게 선행 경합으로 갖다 조지면, 선행 경합으로 조지면 두 마리가 다 동반 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북극성이 아닌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자, 벤츠 한대 가는 거예요, 벤츠 한 대. 벤츠 한대 가는 거예요. 벤츠마크가 이거죠. 벤츠 한대 가는 거예요. 자, 요거 딱 걸렸어요. 조판상 한 방으로.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겠죠. 뭐, 일단은 이두 놈은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놈이고. 자, 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자, 삼경주에서, 아마 여러분들 지갑에 또 시원하게 한구라 해줄 놈 조철이 추천을 드릴 테니까.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담 중량 58kg까지 증가한 북극성이 아닌 다른 놈,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 때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주 도지사배 오픈으로 열리는 레이팅 200까지 대상 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 4천만 원짜리 대상 경주. 오랜만에 또 1800m 대상 경주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제주 6경주, 제주 도지사배. 자, 예측권 20장, 1천만 원돈 찾아가실 타임이다라고 바람을 좀 잡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방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주 6경주, 제주 도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입니다. 야, 이거 좋죠. 결론은요, 이거 1번마 백록비천, 지금 62kg까지 올라가 있어요. 직전 대비는 3kg가 빠졌죠, 65에서. 이 백록비천이라는 마필은 조철하고 사대가 참잘 맞는 그런 마필이죠. 25전 뛰면서 9승, 2착 6회, 3착 4회. 15번, 19번. 이거 19번 중에서 한 7, 8번은 조철이 사대를 맞춰서 먹었던 것 같아요. 1번마 백록비천. 능력마죠, 능력마.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뭐 아끼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그죠? 대상 경주 나와서 부담 중량 높다고 좀 아낀다. 그러려면 뭐하러 나와? 오라스타 같은 거 없을 때 갖다 때려 먹어야죠. 그죠? 자, 1번마 백록비천 능력마. 인정을 한다. 자, 백록비천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를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번, 백록비천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불안한 인기마 한놈싹 꺾고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들어갈 수 있는 제주 도지사배.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 예상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카메라가 지금 안 나와서 오디오로만 녹음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요번 주 아마 이거 내일도 수리가 안될것 같아. 되면 다행인데 이게 막 카메라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어디 접점이 안 좋은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요거 고쳐 놓겠고. 자, 과천 24689 제주는 2경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9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요 방송 끝나고 좋아요 하나 꾹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빠른 시간에 뭐 밤에도 되고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좌는 요 위에 신한은행 계좌가 있고요. 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공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니까요. 필요한 걸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2022년 10월 8일 토요 제주 과천 제주 자,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